안녕하세요, 팟준TV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제 갤러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초상권 안 걸려요. 왜냐면 제가 그 갤러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영화 봤거든요. 영화 봐서 영화를 검색해가지고 구글에서 그래가지고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했는데 영화 포스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 포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제 유튜브에 밑에 있는 거. 인베이전이라는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신비세 관람을 갔는데, 저는 중3이죠. 그래서 인베이전 영화를 봤는데, 2020년 걸 봤습니다. 7월 1일 되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맞겠죠? 일단 그걸 봤는데, 12세 관람 가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영화 평가는, 뭐라 말해야 되지? 살짝 무섭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무서운 건 왜냐면, 뭐, 그냥 외계인이 침략해가지고, 그거 막,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인베이전이라는 그건데, 그 영화인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은, 하여튼,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영화를 봤는데, 파리 사진 찍은 거구나, 아까 그거는. 아, 파리 진짜 극혐이죠. 모자이크 처리할 걸. 근데 모자이크 처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한류 녹화에서는. 자, 일단, 인베이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인베이전이 러시아 영화던가? 미국 영화던가 그렇게 됐는데 러시아 영화죠? 맞죠? 러시아 영화 맞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영화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 어던가 뭐지? 일단 러시아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걸 원곡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따라 제가 캡처를 많이 합니다. 캡처를 왜 많이 하느냐? 이거는 사진 캡처를 안 거고 구글에서 꾹 눌리면 사진 캡처가 되거든요. 이걸 사진 캡처 해가지고 제가 이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영상 예고편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작권이랑 그리고 스포되니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 소리는 뭐냐면 그냥 어떤 아줌마가 전화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전 이만 가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안녕, 박지영TV였습니다.